야, 지우개 좀 빌려줘. 싫어, 나 저번에도 빌려갔다가 안 줬잖아. 아, 빌려주려면 빌려줘. 지울 거 있단 말이야. 싫어, 다른 사람 거 빌려. 이 씨발!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. 아니, 다르지? 너는 그럼 고기랑 콩이랑 똑같냐? 고기랑 콩은 다르지. 아, 팔 졸라 아파. 아, 나 벌써 팔 그만 서도 되는 거야? 한 시간 됐잖아. 아까도 왜 그랬던 거야? 서진이 병원에 실려가던데. 아, 꼴밖에 지우개 안 빌려주잖아. 아니, 지우개 안 빌려줬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때린 거야? 왜? 너도 맞고 싶냐? 아니, 그건 아니지만. 그래도 너 덕분에 화장실 청소 일주일 동안 안 해서 개꿀 인정? 아니, 나 그것도 이따가 얘기할 거야. 아니, 일주일은 너무 길잖아. 아니, 사람 얼굴을 막 때렸는데 일주일이면 엄청 짧은 거지. 안 나? 아, 나 진짜로 걔 돌아오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. 진짜 돌아오기만 해봐라, 진짜. 아, 졸라 알바다, 진짜. 아. 아니, 저건 아닌 것 같아. 어떻게 사람 얼굴을 막 때렸는데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로 끝날 수가 있어. 우리가 선생님한테 가서 말하자. 어? 진짜로? 아니, 말해야지. 돌아오면 죽여버린다는데. 웬일로 내 편 들어주는 거야? 빨리 가자, 종치겠다. 아, 같이 가. 그리고 평소에도 내 편 많이 들어줘. 선생님. 서준이, 도윤이 무슨 일이니? 세진이 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말일까? 아니, 사람 얼굴을 때려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어떻게 화장실 청소 일주일로 끝날 수가 있어요? 맞아요. 선생님은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을 준 건데 이게 서준이랑 도윤이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나 보네? 당연히 부족하죠. 이건 퇴학감이라고요. 그리고 돌아오면 또 이렇게 막 때린다고 그런 말도 했어요. 그러면 이건 선생님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? 교장 선생님이요? 다녀오겠습니다. 종치기 전에 와야 된다? 네. 같이 가! 노크 한 번 더 해봐. 못 들으셨을 수도 있잖아. 그럼 이번에 네가 해. 내가? 내일 여기서 뭐하니? 아줌마 안녕하세요. 교장 선생님 어디 갔어요? 교장 선생님 필드 나가셨는데 뭐 때문에 그러니? 필드가 뭐예요? 수업 시작하겠다 얘들아. 얼른 들어가렴. 아니, 필드가 뭐냐고요. 알려주고 가세요. 내가 검색해볼게. 필드. 어디 봐봐. 아우 씨.